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금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시내에는 수능 시험을 끝낸 많은 수험생들이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와서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동안 책과 힘겨운 씨름을 했던 것을 보상이라도 받되 대부분 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먹는 첫 끼에 수험생의 얼굴엔 함박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등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잘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끝나서 편한 것 같아요. 놀아야죠. 놀고 영화 못본 영화 보고. PC방에는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이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여서 게임을 즐기며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수험생 신분인 탓에 그동안 못해왔던 것을 이제는 다 해볼 거라고 말합니다. 1년 동안 좀 마음고생이 있었는데 이제 그냥 그거 다 떨쳐내고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거 하고 PC방에 좀 오래 있고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고 이제 쇼핑도 하고 막 그냥 못했던 거다 해보고 싶어요. 옷가게 앞에서는 유행복을 고르는 학생들이 몰렸고 수험표 할인 행사를 한 액세서리 가게에서는 수험생들이 줄지어 물건을 샀습니다. 그냥 놀 생각에 떨려서 수능 볼 때도 그냥 재밌게 본것 같아요. 학교 다니니까 많이 못 다녀서 지금이라도 좀 같이 다니고 싶더라고요. 영하권에 가까운 추운 날씨에도 삼삼오오 짝을 이뤄 다니는 수험생들로 도심 거리는 늦은 시간까지 붐볐습니다. 시험 결과와 남은 대입 전형 일정이 걱정은 됐지만 수험생들은 오늘만큼은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